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은데 오염수가 방류한 후에 우리 수산업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월 초죠.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일본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인정해줬다라고 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를 계속 고심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마도 빠르면 7월 내에 늦어도 여름 안에는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기시다 총리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천일염의 가격은 오르면서 사재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잖아요. 제주도에 이제 수산시장에도 있고 뭐 매장도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수산물 소비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과학자분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염수에 둘러싼 과학적 진실 그리고 정치적 논쟁,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런 걸 떠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실상 일본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권리라던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아무리 반대를 외친다고 해도 일본에서 방류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이제 오염수 방류는 시작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수산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여러 기관들이 설문조사를 했고요. 제가 제 채널에서도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의 7대 3 그리고 8대 이 비율로 70에서 80%는 수산물 소비를 오염수가 방류한 이후에는 좀 줄이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30%는 오염수 방류한 후에도 나는 수산물을 계속 잘 먹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를 아예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50%는 수산물 소비 굉장히 매출이 감소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산물 소비가 50%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섬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지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고 여름에는 물놀이, 뭐 바다에 가서 놀고 사진 찍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또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가 방류하게 되면 수산물에 대한 소비도 줄어드는과 동시에 관광객의 수요도 굉장히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그 옛날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했을 당시에 한 2, 3년 후인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본에 놀러 갔다가 오셨는데 자기가 불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약간의 논란이 됐던 기사들도 있었죠. 제주도에는요. 타 지역과 달리 횟집, 수산시장, 그리고 마트 안에 수산코너 등등 섬 전체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거기서 매출의 50%가 줄어든다고 하면 중소상공인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자,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급은 잠깐 늘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수요가 줄기 때문에 공급도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수협에서 위판되는 그런 수산물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의 방사능 마케팅이 저는 등장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방사능 수치를 매일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저희는 안전한 수산물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뭐 수협이나 큰 단위의 수산업계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요, 굉장히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빨간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자, 말씀드렸죠? 빨간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빨간 코끼리가 이미 상상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방사능 마케팅에서 방사능 검사한다, 방사능 검사한다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계속 방사능이라는 단어만 되뇌이게 돼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썰인데요. 그 이미 제주도의 모 수협에서 그 위판을 하잖아요, 수산물들을. 거기다가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 댔더니 수치가 좀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듣긴 들었습니다. 어딘지는 밝히지 않겠지만요. 오염수가 방류하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솔직히 개인 또는 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최소 1년은 갈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여 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당시에는요,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수산시장이 손님이 진짜 1도 없었어요. 정말 손님이 1도 없었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소비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처럼 아무 문제일 없다는 듯 수산물 소비가 계속 되었었죠. 하지만 왜 저는 이제 최소 1년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내년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언론에서는 계속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계속 노출을 시킬 거고, 이걸 듣는 대다수의 여론들, 국민들은 보면서 더 불안해지고 더 우려가 커지겠죠.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여론이 잠잠해지거나 더 뜨거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최소 1년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산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1년이란 시간은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야 소비가 조금 활성화될 것 같았는데 사실상 국제 경기도 안 좋고 국내 경기도 굉장히 안 좋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새롭게 빚을 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염수 방류가 확정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장을 창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1년 동안 소비가 감소한다, 수산물이?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하이브리드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영상으로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저희 그 한림에 있는 어떤 모 횟집에서는 횟집을 버리고 고깃집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도 했고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업체에서는 횟집을 하고 있지만 배달 인적에 보면 샵인샵 형태로 다른 것들을 팔 수가 있어요. 다른 그 브랜드를 내서. 그래서 횟집이지만 밤에는 곱창 배달이라든지 뭐 야식 배달 등등 어떻게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방법은 없냐? 있죠. 나머지 다른 방법은 버티는 겁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버틴다는 것은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저는 싶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의 50%는 줄어든다라고 하셨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출의 50%는 그래도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도 20에서 30%는 자기는 수산물을 그대로 계속 소비하겠다, 잘 먹겠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수산물을 계속 소비하려는 그 소비층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분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천의 뭐 이제 수산시장처럼 뭐 저울치기든 온갖 어떤 루머와 뭐 논란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등을 많이 돌렸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기 제주도에 있는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같은 수산업계 사람들께서는 분명히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질을 올릴지 뭐 다들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중에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1년 후에 수산물 소비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미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소 1년이라고 했지만 이게 6개월 만에 끝날지 아니면 이게 더 길어져서 2년, 3년, 5년 심지어 10년 동안 수산물이 계속 소비가 줄어든 상태로 유지할지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겠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이 수산업계에서 엄청난 규모의 물갈이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갈이는 뭐냐면요, 횟집, 뭐 시장, 뭐 마트 등에서 서비스가 뒤떨어지거나 품질을 안 좋은 것을 팔던가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폐업되고 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와중에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어떻게든 소비자들의 만족을 채워놓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계속 살아남고 그 이후에 소비가 다시 되살아났을 때는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IMF 사태 이후에 철물점을 가봤는데 거기서 파는 물건들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품질이 안 좋고 서비스 질이 안 좋았던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도산돼서 시장에서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굉장히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납품하고 판매하던 업체는 살아남았던 거죠. 저는 이런 비슷한 수순의 일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언젠간 회복이 돼요. 언젠간 분명히 회복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수산물 소비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또 언제 우리가 그랬나는 듯 수산물을 맛있게 잘 먹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일본 탓, 뭐 우리 정부 탓, 그 다음에 뭐 소비자 탓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태를요, 많은 분들이 말하는 위기라는 상태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상태죠. 자,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염수 방류를 앞둔 시점이 위험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기회로 보이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제 채널과 영상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